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킨 태영호 녹취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대통령실 출입하는 김동화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대통령실 분위기 어떤가요? 1주년이 이제 10일이면 1주년인데요.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도 대통령 다녀왔고 네. 또 기시다 일본 총리도 곧 방한을 하고 네. 뭐 외교 일정도 많고 뭐 1주년 하면서 이제 뭐 용산 개방도 하고 맞죠. 좀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윤 대통령 이제 1년 지나면서 좀 익숙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1년간 대통령실에서 꼽은 성과와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아직 뭐 어떤 그런 발표를 한 건 없고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화요일이죠. 이제 국무회의와 또 용산 개방해서 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뭐 자화자찬은 하지 말라고 이제 참모들한테 지시했다고요. 네. 아니 모든 대통령들이 원래 1년 되면 내가 이거 다 했어라고 막 자화자찬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뭐 성과를 뭐 나열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대통령실이 낸 건 없는데 이제 네. 어제죠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국정 과제, 국정 핵심 뭐 과제를 뭐 성과를 담은 자료집을 냈거든요. 예. 네. 거기를 보면 뭐 사실 그 1년의 성과가 사실은 뭐 대통령실의 성과 뭐 같은 건데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걸로는 이제 개혁 과제를 꼽았고요. 네. 노동, 연금, 교육 개혁. 예. 그럼 이제, 과제죠. 성과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성과가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네. 이건 시작했다. 뭐 노사 그 과제 국정 과제 성과 자료집을 보면 대부분의 성과라는 게 이제 사실 가시적인 결과물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뭐 부동산 시장 안정화나 뭐 그죠. 그거는 분명히 네, 성과긴 해요. 네. 또 원전 생태계 보관 이런 것들. 아 그렇죠. 그것도 맞네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 과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끄는 건데. 아, 특히 노동 개혁은 네. 뭔가 성과가 좀 있어요. 있는데 그건 이제 확실하게 그걸 하려면 앞으로 1년, 2년, 3년. 계속 네. 주기적으로 네. 그 중에 이제 뭐 성과라면 뭐 건포 이렇게 그죠 건포 잡은 것은 좀 성과죠. 그런 부분들 네. 또 노사 이미 이제 회계 자료 장부 그렇죠. 제출하라 이런 부분들 이제 제출한 것도 있고 네. 그런 투명화하겠다 이런 네. 부분도 이제 성과로 꼽고 네. 근데 뭐 연금이나 뭐 교육 개혁도 사실은 아직 이제 착수 단계지 이거는 아직 제대로 나가진 못하고 있어요. 예, 시작은 했는데 장기 과제. 네. 근데 이제 가시적인 성과로 꼽는 거는 외교 안보 성과는 네. 사실 뭐 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이제 한국을 왔고 또 이제 지난달 말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국빈 방미를 그렇죠. 했고 네. 또 7, 8일 기시다 총리 오고 이런 네. 부분들은 이제 가시적 성과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네. 이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네. 지금 뭐 환율도 물가도 거기다 수출 무역 수지 모두가 다 안 좋은 상황인데 네. 거기다가 뭐 일자리도 문제도 그렇고 지금 경기가 물론 세계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네. 우리만 좋을 수는 없긴 한데 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이 내가 먹고 살기 힘들면 네. 힘들어하잖아요. 대통령도 탓하게 되고 네. 이 부분에서는 어떤 뭐 대책이 좀 있나요? 그 이제 대통령실에서 하는 말은 1년 동안의 어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제 뭐 경제 네, 이런 뭐 침체나 없어요. 이런 네. 부분들은 전 세계 현상인데 거기 그 상황에서 이제 대외 리스크를 잘 관리를 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단 수치 자체가 뭐 여러 징조가 과연 이제 올해도 나아질 거냐는 거에 네. 대해서 뭐 다들 자신 있게 이야기는 못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다만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여러 정상 외교를 통해서 뭐 수출 뭐 공급망 확대하고 네. 또 뭐 지난번 UAE 갔을 때는 뭐 37조 원의 그런 수주 했고 그렇죠. 폴란드 또 이집트 그런 네, 사우디도 수주 전번에 네, 이런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활로를 뚫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수치나 뭐 그런 것들은
과연 이제 올해 그렇게 전망치가 뭐 크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뭐 객관적으로 그렇죠. 그거를 과연 이제 성과냐라고 했을 때는 뭐 사실 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대외 리스크를 관리한 거는 피부로 와닿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더 나빠질 수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관리해서 이제 덜 나빠졌다 이런 거는 사실은 성과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과제예요. 네. 과제. 그래서 그거 역시 어떤 1주년을 가지고 이제 뭐 이걸 내세울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네. 더 열심히 하겠다 말씀하시겠죠. 뭐, 예, 네.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방미 이후에 지지율이 조금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30%대에 머물고 있잖아요. 네.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대통령의 지론이 쇼하지 말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벌써 이제 다음 주 1주년을 앞두고 네. 이런 거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온 걸 보면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네. 진짜 그 대통령이 그런 말 했거든요.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도 네. 이게 어떤 그러니까 성과라는 거는 이제 단기적일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변화를 꾀한다. 네. 방향을 봐라. 그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일본 문제에도 사실은 이제 징용 해법을 먼저 발표했고 그때는 되게 많은 여론의 반대도 있었잖아요. 그것 네. 때문에 네. 사실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했고. 맞아요. 그런데 그 방향 그러니까 어쨌든 큰 방향이 맞다 이거죠. 먼저 이제 네. 손을 내밀었고 결국 네. 그거를 어제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제 윤 대통령이 전한 메시지는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죠. 결단을 통해서 이제 답방을 결심을 했다. 네. 그래서 답방이 사실은 올여름 정도로 예상이 네. 됐는데 당겨진 그것도 훨씬 빨라졌죠. 예. 빨라졌죠. 몇 달 빨라졌고 네. 그런 어떤 방향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율이 이걸 했기 때문에 뭐 지지율이 딱 오른다 이렇게보다는 그런 개혁 과제도 사실은 방향의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길게 보고 쭉쭉 나가주면은 처음에는 막 반대도 있고 말도 많지만 네. 나중에 결국 성과가 나와요. 그건 네.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래서 그 지지율 측면에서는 뭐 참모들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반등 이미 반등을 했고 또 뭐 예? 플러스 되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5월로 보면 이제 뭐 기시다 방안 이어서 또 G7 또 일본을 가서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네. 또 취임 1년을 맞아서 또 뭐 용산 개방 같은 그런 이제 가시적인 이제 네. 시민들이 이제 대통령실 지무실 앞에 와서 이제 그거를 청와대 개방이 이어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뭐 가시적인 지지율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떤 취임 1주년 공식 행사는 없어요? 이게 오늘 그 용산 어린이 정원 그러니까 개방 행사가 네, 오늘 개방 행사가 있었고 아하. 그거는 이제 취임 1년을 두고 이제 5월 10일 취임 첫날 이제 청와대를 개방했었잖아요. 네. 시민들 그것처럼 이제 용산 어린이 정원도 사실 그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있는 그 용산 미군 기지에서 반환된 90만 평 규모거든요. 네.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개방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일부 어린이 정원을 만들어서 네. 그분들은 이제 사전 신청을 하면 누구나 갈 수 있거든요. 사전 신청을 해야 되나요? 네,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이제 누구나 갈 수 있고. 기자님도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작년 6월에 임시 개방을 먼저 했었고 그때 네. 이제 일부 그것도 신청한 사람들 대상으로 개방을 했었고 네. 그때도 가봤었고 또 그 집무실 주변이 보면 다 보이거든요. 네. 아 그렇죠. 거기도 예. 보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밥먹고 이제 산책할 때 예. 아하. 근데 그 예. 대통령이 그저께인가요? 예. 뭐 그때 갑자기 깜짝 등장했는데 예. 그때 그것도 어린이 정원인가요? 그게? 예. 그게 이제 파인그라스. 그날 사실은 이제 기자다.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 날 이 용산 어린이 정원을 개방을 하는 걸 앞두고 네. 이제 이틀 전에 이제 기자단이 먼저 개방을 했는데 네, 네.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깜짝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전날이죠. 전날 저녁부터 과연 다음 날 윤 대통령이 올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분위기는 있었거든요. 네, 네. 이제 분위기는 있었다. 그래서 온다더라. 뭐 또 안 온다더라. 화요일 아침까지도 뭐 이게 그 홍보수석실의 연막 잡기인지 몰라도 다시 안 온다 대통령 안 온다 그렇죠. 이야기 나왔고 그렇게 연막을 쳐야지 극적인 효과가 네. 있죠. 근데 올 것 같
싶기도 한데 뭐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 네. 오차 한담에 나타났죠. 네. 아 근데 그 정원이 어떤가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뭐 꽃도 있고 막 그런 건가요? 지금 어때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요. 그죠? 엄청 넓죠.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바라보는 그 공원도 있고 네. 다 보이진 않거든요. 그 근데 이제 그 이촌에 있는 중앙박물관에서 보면 예. 거의 스포츠필드라고 축구장, 그렇죠, 어린이 그렇죠, 맞아요. 축구장, 야구장도 보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규모가 꽤 크고 네. 한참 이제 돌아야 되고 거기 지금 이제 뭐 홍보관, 전시관, 카페 또 옛날 미군기지 그런 건물들을 뭐 이제 다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보존한 것들도 네. 있고요. 또 용산 서가라고 이제 책 볼 수 있는 곳. 신청해서 가볼 만한 거죠? 그렇죠. 예. 아니 왠 저도 이 용산 미군기지에서 네.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네.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 옛날과 뭐가 달라졌는지. 네, 아마 옛날 생각도 나실 거고. 거기 이제 그 파인그라스라고 네. 그 이번 간담회가 이루어진 장소도 야외에서 이렇게 뭐 식사도 할 수 있고 실내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 네. 되게 잘 그렇군요. 예. 근데 이번에 제 그 이제 그 깜짝 등장하셨던 그때 행사 때 보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표정이 예. 아주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편해지셨더라고요. 옛날에 좀 약간 막 뭔가 막 좀 찌들려 있고 그리고 뭔가 막 좀 화가 나 있고 이런 표정이 아니라 네. 굉장히 여유 있고 네. 그리고 막 너털 웃음도 나오고 네. 그리고 그냥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네. 뭐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방미 이후에. 예, 네, 그 계기가 어쨌든 저는 미국 순방을 계기로 이제 국빈 방미 하고 와서 네. 뭔가 어떤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네. 또 이제 이번 방미를 통해서 되게 화제성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노래도 불렀고 예. 또 이제 연설, 의회 연설은 굉장히 또 화제가 됐어요. 그렇죠. 또 많은 어떤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이런 가시적인 또 그런 네. 조치들도 나왔고 그러니까 뭐 기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윤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기자들 인사도 하고 했는데 네. 그 표정이 그 갈 때랑 달라졌다. 아, 그렇죠. 예. 갈 때는 되게 엄숙하고 뭔가 막, 예. 막 긴장돼 있고 이런 표정인데 네. 굉장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를 계기로 이제 나오는 뭐 국무회의나 어떤 그런 오찬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진이나 영상들을 봐도 이제 많이 달라졌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자평으로 예.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부 이렇게 다섯 가지의 기둥을 세웠다 이렇게 하면서 성과를 좀 강조했는데 예. 또 어떤 평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요? 대통령실에서는 가장 이제 최고의 성과로 꼽은 건 이제 그 확장 한국형 확장 억제 실질적인 네. 네. 네, 그런 다음 워싱턴 선언 또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이제 어떤 한미 양국이 이제 네. 실질적으로 뭐 정보를 공유하고 네. 공동 기획 실행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북한이 만약에 이제 도발 핵 도발 시에는 뭐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기 이런 것도 처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옛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어떤 재래식 무기 위주의 그런 것에서 이번에는 핵이 핵 개념이 포함된 이제 그런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뭐 경제적으로는 뭐 59억 달러 투자율 유치를 했고 네. 또 50개의 뭐 MOU를 체결하고 이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첨단 기술 뭐 여러 협력 뿐만 아니라 이제 한미 이제 청년 네. 교류 그렇죠. 프로그램도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이제 조치들이 나왔고 되게 뭐 뭔가 이제 국빈 방미에 걸맞게 뭐 보따리들이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이제 하나 하나의 성과들도 중요한데 네. 또 큰 틀로 보면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이번에 가서 보면 이 또 외교는 또 일종의 의전 행사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의회 그리고 그 미국의 각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네. 뭔가 한미 동맹 자체가 굉장히 강구해졌다.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어우 관계 너무 좋아 막 즐거워 이런 느낌 이제 노래도 부르고 뭐 네. 사인도 받고 네. 그러니까 만나서 또 6.25 참전 용사들 같이 기리고 이런 것들이 네. 아 굉장히 외교는 뭐 하나의 문서보다도 어떤 예. 큰 틀의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과거 역대 뭐 대통령들도 뭐 미국 뭐 국빈 방문한 대통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참 방문을 한 걸 보면 약간 어떤 진짜
좀 딱딱한 느낌이 그렇죠. 너무 딱딱했죠. 뭔가 문재인 대통령 것 같고 뭐 트럼프랑 회담할 때 보면 너무 딱딱해서 도대체 예. 왜 저러나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뭔가 뭐 미국 울렁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뭐 영어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다른 차원의 성과라고 하면 아 한국의 정상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정상이 가서 사실 그 많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 많은 내밀 앞에서 네. 뭐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다는 거는 노래를 부른 건 정말 저도 네.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네. 노래도 자연스러웠고 그때 분위기도 막 사람들이 그렇죠. 막 박수 치고 네. 환호하고 바이든이 막 끌어안고 네. 어깨 동무하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어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반대의 분위기도 그러니까 느껴졌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요청을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 뭐 그걸 가지고 뭐 야권에서는 이게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뭐 미리 뭐 아니, 준비하라고 하는. 그렇게 따지면 아니 문재인 때 그 쇼잉은 뭡니까? 그 다 쇼했잖아요, 탁현민 쇼. 예, 그 아, 참나. 이제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제 아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기타 그러니까 돈 베클리 네, 그 사인이 담긴 친필 서명이 담긴 네. 기타를 주는 거는 정도는 이제 알고 있었고 에이, 예. 그때 이제 브로드웨이 스타들이 그 이제 만찬에서 뭐 노래를 부르는 거는 네. 이제 예정이 돼 있었고 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국 정상이 오니까 뭐 어떤 노래를 뭐 좋아하느냐 이런 거는 다 조사 또 뭐 어떤 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느냐 네. 이런 그래서 이제 돈 맥클린의 노래 뭐 정도는 이해 됐었는데 그 정도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그 노래 그 가수들이 부르고 나니까 네. 이제 불러줬으면 좋겠다. 질 바이든 여사가 그 이제 윤 대통령 무대로 이제 올라가라고. 아, 네. 근데 깜짝 제안이었죠. 한 곡 네. 들을 수 있겠냐 네. 해서 약간 그 영상을 봐도 윤 대통령이 좀 당황하는 그렇죠. 표정들도 네. 나오거든요. 네. 그 가사가 기억이 안 났으면 망신당할 뻔했다. 어, 그죠. 가사 기억 안 나면. 근데 그 노래 아메리칸 파이가 윤 대통령이 18번 뽑고 네. 뭐. 옛날부터 이제 뭐 회식 자리나 막 좀 부른 적이 네, 있었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르다 보니까 가사도 생각이 나더라. 야, 우리 18번이면 보통 가사는 기억은 나긴 나죠. 이게 이 노래가 사실은 8분 30초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기억은 하기 힘들죠. 굉장히 긴 분량. 이것도 이 그 윤 대통령이 시작부터 1분 정도를 불렀고. 네. 이 하이라이트 부분은 또 뒤에 있는데 그렇죠. 사실 하이라이트 부분은 또 아마 들으시면 아, 이 노래구나라는 생각이 나는데 앞부분은 그렇죠. 뭔 노래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네. 이게 약간 어떤 서술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이 하이라이트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예. 이제 약간 그 앞부분을 도입부를? 불렀다는 것도 네. 사실은 흔치 않은 그렇죠. 아니 그래서 워싱턴 DC에서는 한국인이 옆집 미국인에게 파이를 선물 받았다고 해요. 네. 너네 대통령 노래 잘하더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선물을 줬다고 하는데 그 어떤 노래 부른 거는 사실 당시에도 되게 화제였지만 어제 그 윤 대통령이 그 ADB 아시아 개발은행 그 총회에 가서도 네. 그 총회장이 일본인인데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되게 노래 네. 잘하시더라. 그러니까 뭐 되게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됐고 뭐 정상들뿐만 네. 아니라 뭐 네.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네.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그렇죠.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정상회담 또는 정상 국빈 관무에서 네. 그 방문하는 대통령이 노래 부른 경우는 내가 본 적이 별로 저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상당히 이례적인데 옛날에 기억이 나요. 그 영국의 네. 공주가 미국에 네. 가서 뭔가 차관을 요청해야 되는 아주 영국이 그 외환 위기가 닥쳤는데 영국의 공주가 가서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의 동생이 가갖고 그냥 돈 달라 그런 게 아니라 가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어마어마하게 잘 노니까 그때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거기에 그냥 감화가 되고 바로 야 돈 줘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만큼 이 정상회담이라는 게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관계 그리고 의회의 관계 네. 미국인들의 인식 이런 게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 보통 한국 대통령들이 가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네. 그냥 막 딱딱하게 있다 이게 서명만 하고 오는데 요번에 네. 이게 야 한국 대통령이 이제 좀 예전하고 다르구나 네. 와서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주도해서 해간다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아마 어우 한국이 업그레이드 됐다 네. 네. BTS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Z세대들의 반응도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이번에 사실 뭐 노래도 노래인데 미 의회 연설이 보면 아 맞아요.
어떤 이제 그 대통령실 참모들도 되게 놀랐던 게 예전에 정상들이 가서는 약간 이제 그 써진 거를 읽는 수준으로 네. 읽고 전달하는데 급급했다면 이번에는 사실 그 여러 장면들이 뭐 그 수백 명의 그 의원들, 미 네. 의원들이랑 약간 스킨십 소통도 네. 하면서 불러가면서 그리고 연설 때도 보면 또 그 6.25 참전했던 분의 네. 그 손녀인가요? 그분을 또 소개도 하면서 네. 농담도 들어가고 애드립도 들어갔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그냥 읽는 수준이 아니라 아, 네. 아니에요. 진짜, 정말. 진짜 연설했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보면서 결국 한국에 그 경제나 국력만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네. 어제 대통령 외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네. 특히 이 윤 대통령이 처음에는 순방만 네. 가면 뭔가 이상한 일이 터지고 네. 지지율이 떨어지고 예. 설화에 논란이 일어나고 막 네. 그랬는데 이번엔 그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거의 약간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네. 정도로 그 뭐 네. 작년에도 뭐 영국 그 갈 때부터 뭐 좋은 외교 논란이 있었고 또 뭐 이제 그 녹취록 뭐 네. 논란 뭐 이게 맞냐 틀리냐 이 발언 했냐 말냐 난리문 뭐. 나오고 막 네. 난리 났었죠. 네. 그래서 뭐 사실 그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정상이 해외에 갔을 때 이거는 뭐 그러니까 여야가 따로 없는 건데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또 야당은 또 이번 뭐 한미 미국 방문에 헐뜯으려고 막 어떻게든 막 했는데 뭐, 다 실패했어요 이번엔. 뭐 네. 별로 알맹이가 없다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네. 사실 그게 좀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워하죠. 아 이게 되게 다른 정상들이 네. 뭐 해외 순방을 갔을 때는 뭐 안 보이는 사실 여야가 따로 없고 네. 뭐 외교도 그런 건데 좀 너무 야당이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아쉬움을 표현을 하죠. 이번에도 뭐 이상한 거 헐뜯으려다가 뭐 아니 화동 그 약간 그냥 뭐 얼굴 갖다 대다 그거를 뭐 아동학대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야당 해도 너무하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순방 징크스를 깼다는 것도 상당히 큰 네. 성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더 중요한 또 외교 일정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자 기시다 총리 방한하는데 근데 뭐 물론 뭐 한미일 경제 안보 협력 이런 거 중요해요. 근데 역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역사 인식 문제. 네. 네. 그다음에 이 DJ 오부치 선언을 정말 확실하게 언급하면서 통절한 반성을 다시 한번 네. 얘기할 것이냐. 네. 이게 굉장히 좀 그 관심을 끄는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어떤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기시다가 이제 과거 정권 역대 정권에서 했던 그런 뭐 오부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수준의 어떤 이야기를 할 거다는 네네. 현재까지. 근데 지난번 3월에 이제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일본을 갔을 때도 그 수준이었잖아요. 네. 근데 좀 부족했어요 그때. 외교 당국에서는 기대하는 거죠. 이제 네. 어떤 이런 한국이 먼저 이제 전향적인 조치를 했고 신용 해법 발표라는 뭐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한 했고 또 먼저 이제 윤 대통령이 일본을 갔고 이제는 좀 어떤 과거 사에 대한 어떤 통절한 반성 아니면 네.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통절한 반성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 그것들을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냥 계승을 한다 네.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한 발짝 더 나간 진전. 근데 글쎄요. 또 한편에서는 기시다가 이제 과연 이 셔틀 외교가 이제 12년 만에 복원이 네.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일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7일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면 예. 어떤 이제 메시지가 나올지를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한 거죠. 네. 아,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은 네. 우리도 뭔가 응접의 수준도 더 높아질 것 같고 네. 뭔가 서로 간에 뭔가 지금 뭔가 물밑에서 상당히 조율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뭐 그 지난번 윤 대통령이 3월 이제 일본 도쿄를 갔을 때 기시다가 어쨌든 만찬을 자리를 옮겨가면서 그렇죠. 예. 네. 그 식당을 옮겨가면서 환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외교는 상호주의여서 또 그렇죠. 대통령실도 역시나 그에 상응하는 그런 네.
사실 뭐 정상회담도 정상회담인데 만찬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거냐.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장소, 또 메뉴. 네. 일단 메뉴는 한식이라고 하고요. 숯불 불고기. 그 윤 대통령이 이제 화요일 날 그 여당 지도부 만났을 때 근데 네. 그게 뭐 되게 진지하게 나온 발언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화요일 날 그 만찬의 첫 이 지도부 만찬 첫 메뉴가 이제 숯불 불고기였대요. 아, 네. 아, 이게 맛있다고 하면서 아 이거 기시다 보면 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 얘기겠다. 약간 아. 이제 가볍게 지나간 아. 뭐 이거를 공식적으로 뭐 메뉴로 하려고 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대통령이 자기 네. 그 메뉴 있잖아요. 네. 그 김치찌개랑 그다음에 그 뭐야 이 계란말이 네. 즉석에서 한번 막 해주면은 어우 기시다 총리가 아주 상당히 감동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들어요. 가능성도 있죠. 지금 참모들도 이제 막 의견을 좀 접수하는 그런 아.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뭐 직접 대접을 해준다 이런 건 예. 정말 최고의 환대잖아요. 네. 이걸 보면 또 저희 참모들이 참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네, 들기도 합니다. 아니 이제 이렇게 한일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가 되면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내에 또 열릴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G7 때 열리지 않을까요? 아, G7이 아니라 이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제 2008년부터 시작을 했고 8차례 열렸는데 아, 한중일? 네. 네. 그 이제 2019년 중국에서 열리고 난 뒤로 4년 동안 열리지 않았거든요. 예. 이게 가장 큰 이유가 그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되게 경색됐잖아요. 그래서 네.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려면 이제 그 근데 한일 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코로나 영향도 네. 있었고. 근데 3월 이제 윤 대통령이 재외 공관장 회의를 하면서 이제 한중일 정상 아, 그 표현은 한일 중 정상회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한일 중 정상회의를 이제 다시 가동하려고 한다. 이게 이 정상회의는 한국, 중국, 일본이 이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올해가 네. 이제 한국 의장국이거든요. 예. 아, 네. 그래서 아마 협의가 5월 중에 있을 것 같고 네. 또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번 뭐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또 이제 G7에서 그 한미일 정상회담이 또 열리면 네. 그러니까 한국, 일본이 굉장히 지금 미국 밀착 으로 가는 네. 상황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가 네. 막 속이 막 끓을 거예요. 그 소외감을 아마.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뭐 한중 또 뭐 중일 정상회담 전이 아니더라도 한중일 정상회의는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 서로의 네. 이해관계가 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네. 아마 올 연말 11월, 12월에 개최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중국하고 우리 관계가 지금 네. 뭐 중국이 연일 우리 네. 뭐 그 윤 대통령 외교에 대해서 계속 뭐 이 네. 비판하고 네. 뭐 불장난하다 타 죽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거 이 중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결국 자기들의 초조감의 발로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북중러대, 네. 한미일 이 양분 구도가 점점 네.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중국이 이걸 어떻게 네. 나올까? 화만 낼까? 아니면 뒤에선 결국은 아, 우리랑도 손 잡자 네. 이런 식으로 나올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북중러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여러 인터뷰에서 지금 네. 약간 추가 지원의 뭐 군사 뭐 전제가 있긴 했지만 군사 네. 지원까지 시사를 해서 러시아가 반발을 했고 중국은 또 대만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되게 양안 문제에 대해서 네. 되게 적극적인 또 메시지를 냈고 하기 네. 때문에 되게 기분이 나쁜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화요일 날 간담회를 하면서도 아니, 중국이 그러면 이제 또 북한이 저렇게 핵 위협이 있는데 그러면 왜 안보리 제재에 동참을 안 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라도 하면서 이제 그런 뭐 기분 나쁘면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 네. 대해서는. 그렇죠. 아니, 당신들도 우리한테 말만 그러지 말고 당신 할 일 하라. 이런 네.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면서도 뭐 수출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뭐 그 문제로 뭐 이게 통제되거나 하는 건 없을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경제는 경제고. 네. 근데 이제 친중 정책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혼밥하게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네. 하지 않았어요? 그런 비판도 이제 그 국힘 지도부랑 또 만찬을 하면서 했죠. 맞아요.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요. 네. 우리가 고개 숙여 들어가면 더 눌러요. 네. 그런 나라고 오히려 우리가 네. 딱 우리 자존심 갖고 딱 원칙 지키고 있으면 오히려 자기들이 초조해서 나중에 손 내미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중국 외교가. 네. 전랑 외교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혼밥에 대한 비판이나 네. 또 이런 안보리 제재 왜 안 하냐 이렇게 하면서 또 수출이나 이런 경제적 문제를 네. 또 하겠다. 사실 중국 겁낼 네. 게 없는 게 이제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중국 대중 수출이 줄어갖고 힘들긴 하지만 네. 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안 와갖고 우리가 힘들었지만 다 이겨냈어요. 네. 지금도 중국 수출은 줄었지만 미국 수출이나 유럽 수출은 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는 너무 겁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만 아쉬운 게 아니라 중국도 아쉬운 부분이 중국이 아쉬워요. 네. 우리 게 안 들어가면 중국 생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네. 반도체 안 들어가면 어떻게 생산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태영호 의원과 이진복 수석의 통화 문제로 지금 시끄럽긴 한데 네. 사실 공천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 네. 얘기인데 두 분 다 그 얘기 한 적 없다라고는 네. 하고 네. 있지만 그 녹취록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워요. 근데 네.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뭡니까? 그걸로 이제 그 보도가 나왔고 예. 이제 불거졌고 이제 이진복 수석도 이제 티타임을 하면서 그건 아니다. 사실이 네. 아니다. 근데 이 녹취록이 어떤 거냐면 뭐 태용호 의원과 뭐 이진복 수석의 대화가 녹취가 된 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태용호 의원이 이제 그 보좌관한테 보좌관들한테 네. 이제 뭐 아 그 대통령실 뭐 용산의 어떤 그런 정책 지원하면 뭐 네. 이게 공천이 뭐 약간 보장된다 그거 그러니까 이 태용호 의원은 그걸 가지고 과장된 발언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당사자 간의 그런 녹취가 아닌 어떤 네. 그 전화하면서 뭐 보좌진한테 뭐 이렇게 그런 정황을 가지고 이제 뭐 국힘 지도부에서 그런 아니 태용호 의원이 약간 거짓말한 거를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인 게 마치 어떤 용산이 그런 공천에 네. 많이 사실이라면 네. 개입한 듯한 인상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뭐 태용호 의원이 뭐 이 건뿐만 아니라 계속 이게 누적된 그렇죠. 면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네. 뭐 네. 이제 발언 논란이나 또 뭐 그 JMS 네. 그 SNS에서 올린 그런 게 쌓인 와중에 또 이번에 어떤 뭐 쪼개기 후원금 의혹도 네. 같이 불거졌고 해서 아마 지금 뭐 지도부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김재원 최고위원도 예. 그렇고 아마 이제 징계 어제 긴급 뭐 윤리위가 다시 네, 열리기도 네. 했고 또 8일 날 뭐 윤리위가 다시 그 아마 징계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뭐 중징계가 아닐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중징계. 근데 정말로 이 대통령실이 네. 총선 공천에 네. 관여를 할 분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게 워낙 시중에서 논란이어서 네.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뭐 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또는 네. 검사들까지 합쳐서 50명이 낙하산으로 네. 쏟아져 내려올 거다 막 네. 이런 흉흉한 소문이 막 여의대 도니까 자꾸 여쭤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뭐 이번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역대 청와대에서는 사실은 여당이랑 뭐 사실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이번에도 한 배를 탔다고 이야기를 네. 하고 근데 그 어쨌든 공천이라는 게 정치적 행위고 네. 또 정치적 행위의 가장 중심에는 뭐 집권 여당을 넘어서 또 이제 용산이 있는 거고 지금으로 네. 보면 과거 청와대 물론 협의는 거고. 해야죠 협의는 네. 하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거냐 이거는 사실 이제 공식적인 제도로 보면 뭐 공천관리위원회가 네. 있고 한데 그걸 누굴 세울 거냐 또 뭐 그 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네. 이제 뭐 개입 아니면 이제 어떤 그런 거는 이제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네.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노골적으로 하느냐, 아, 그렇죠, 그렇죠. 제도적으로 하느냐는 이제 아, 제도적으로 뭐, 네. 다른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가지고도 말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오해 줄 수 있는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서 좀 사과하는 자리였다. 근데 네. 엉뚱한 방식으로 좀 풀어낸 것 같아서 안타깝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태용호 의원이 어제 긴급 뭐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은 떳떳하다. 난 한 점 뭐 부끄러움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 거가 사실 축대를 했느냐. 네. 근데 그러니까 설사 이제 그 녹취록이 본인이 뭐 과장이 섞인 발언이었고 뭐 이런 게 뭐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도 그런 게 어쨌든 이제 뭐 유출이 됐고 네. 또 그게 보도가 됐고 이게 정국을 되게 흔들고 있고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본인은 뭐 또 차다고 하는 게 과연 그러니까 뭐 지도부 내에서도 아까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뭐 장해찬 청년 네. 최고위원도 다들 좀 그런 부분 또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어제 바로 이제 이거를 병합해서 네. 윤리위에서 이제 해달라고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상황이 시급하고 네. 뭐 사실은 야당이 지금 전당대 돈봉투 의혹으로 굉장히 지금 뭐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네. 지금 여당이 지지율로 보면 전혀 그런 네. 걸 못하는 게 사실은 뭐 용상박이라고 여당은 지금 지도부 리스크, 야당은 이제 돈봉투 리스크. 예. 뭐 경중을 따 사실 어떤 사법적 입장에서 보면 돈봉투가 뭐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사실 이런 뭐 말 몇 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그렇죠.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예. 그런 거를 전혀 어떤 효과를 못 누릴 정도로 지금 여당 지도부의 어떤 발언 리스크 이게 설화 뭐 지도부의 설화가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여당은요 네. 안정적으로 가야지 저렇게 네. 지도부가 시끄러워서 지지를 까먹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 좀 안타깝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네. 그 여야 원내 대표와의 회동할 네. 수 있다 네. 꺼냈는데 야당은 바로 이재명 대표와 회동이 네. 우선이다 하고. 네. 쳤어요. 네. 근데 지금 그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가능한지 네. 또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은 가능한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대통령실 기류가 바뀐 게 어떤 전임 박홍근 원내대표 또 네. 이재명 대표 때는 이재명 대표가 끊임없이 이제 뭐 영수회담, 양자회담 네. 윤 대통령과 만나게 해달라고 네. 했는데 대통령실은 전혀 이제 뭐 열려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아니었죠. 그게 네. 올 1월에 정진석 당시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말을 했거든요. 이제 범죄 피의자와 어떻게 마주할 수 있겠냐.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용산 분위기 가장 잘 보여주는 발언 같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뭐 여러 가지 혐의로 검찰 수사가 됐고 이제 또 뭐 기소된 것도 있고 지금 계속 뭐 체포영장도 지난번에 뭐 부결하니 부결되긴 했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과 만남이 사실은 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분위기였고 근데 이제 이번 지도부가 민주당에서 이제 지난달 말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박광원 원내대표는 네. 되게 대표적인 비명계 지난 그렇죠. 대선 경선 때는 이낙연 네. 대표 이제 캠프 핵심 참모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사실은 이 민주당이 친명계 위주였잖아요. 네. 메시지였고. 그러니까 뭐 야당 대표와 윤 대통령 만남이 사실은 뭐 불가능한 구조였는데 그래서 박광훈 원내대표가 되면서 대통령실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당 원내대표 또 네. 박광훈 원내대표 또 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제 네. 곧 또 새로 바뀌고 네. 하면 만남이 있으면 윤 대통령 그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부르면 갈 수 있다라고까지 네. 지난번 정부 수석이 가서 이제 박광훈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네. 박광훈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우선이다. 그렇죠.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죠. 뭐 거기서 이제 뭐 넙죽 이렇게 그렇죠. 봅시다라고 하는 것도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 거절을 했는데 근데 뭐 야당에서도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이 만날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야당도 아는 거죠.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의 만남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뭐 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그걸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를 알고 있고. 근데 왜 불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윤 대통령이 이재명 네. 대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정말 궁금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네. 성남지청장 때 네. 법정에서 만났던 얘기를 이재명 대표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쌩까버렸거든요. 네. 기억 안 난다는 듯이. 네. 뭔가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좋은 기억이 아니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뭔가 좋은 기억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때만 해도 뭐 이재명 대표가 정치권에 오기 전에 이제 변호사 시절이었고. 네. 성남 지역의 일기 변호사였죠. 네. 그냥. 변호사였고 네. 뭐 구체적인 일화는 알 수 없지만 네. 그렇게 썩 좋은 기억이 아니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뭔가 범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봤을 때 그 변호 과정에서 이 사람 뭐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까지 지낸 뭐 네. 수십 년 이제 검사 생활을 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혐의만 해도 뭐 대장동 그렇죠, 뭐. 뿐만 아니라 뭐 야당 대표 중에 저만큼 많은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역대 역사상 없었어요. 네, 지금 뭐 추려 봐야 될 정도로 되게 많고 한데 근데 대통령이 사실은 그런 어떤 뭐 피자 만났을 때 이게 어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이재명이라는 사람 만날 가능성은 제로다 해도 될까요? 만남은 뭐 행사장에서 아니, 지금 그러니까 몇 번 만나는 건인데 그 공식 테이블에서 영수회담으로 만날 가능성은 제로다. 뭐 행사장에서 만날 수 있겠죠. 근데 네네. 어떤 공식적으로? 양자나 뭐 여야 대표 회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한 게 아닌가. 네. 근데 반면 김기현 이제 국민의힘 대표와는 굉장히 잦은 만남을 가졌다고 네.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10차례 이상 대통령과 네. 회동을 가졌다고 하는데 닷새에 한 번꼴로 만난 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을까요? 뭐 공식 적인 만남 외에 뭐 비공식적으로 또 어떻게 티타임. 했는지까지는 네. 뭐 알 수 없지만 자주 만났죠. 미국 가기 전에 지난달 20일에도 그 대통령실에서 만났었고 만찬을 했었고 네. 그 가기 전에 이제 방미 또 주요 안건 또 가기 전에 어떤 국내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갔다 오자마자 또 화요일날 또 네. 만났죠. 그 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또 여당 입장에서는 또 지금 당장 있는 뭐 법안 처리 문제들도 있을 거고 또 방미 성과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의제들 그래서 뭐 여당과의 어떤 만남은 되게 뭐 활발한데 네. 문제는 지금 뭐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처리나 뭐 야당이 협조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어때 이번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도 뭐 협치에 한 네.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손을 내밀 필요가 있겠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이 대통령실 출입하는 김동아 기자와 함께 그 지금 뭐 이 윤 대통령의 기류, 그다음에 네. 앞으로 전국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펀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